어, 형 좀 됐지. 뭐 어떻게 지냈어? 아니, 잘 지냈지 뭐. 너 뭐 계승자 간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계승자 같은 소리 하고 내가 거기 어디라고 와. 언제까지 할 거야 둘이서. 아 누가 왔어요? 아니 왔는데 손님이 지금. 나 뭐 3MC인 줄 알았네 52세에서.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와, 영이 앞으로 보실게요. 자, 뭐 하시는 분인데 우리 TV를 한 번씩 모르겠네. 일단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VUS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스? 빤스 그룹이에요? 보스요? 빤스가 왜 나와? 보스라는데? VOS 베이비보스?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라고? 베이비복스야. 아 감면씨에요 이분이? 아니 좀 모른 척하고 그래. 몰라.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3인조 하모니 그룹 몰라? 3인조 하모니? 어. 3인조 하모니면은 S존업이 아니야? 그리고 잠깐만 3인조인데? 우리 둘이잖아요. 네. 당신까지 포함이에요. 아니고. 한 명 어디 갔어요? 한 분, 한 분, 한 분. 저희 막내 경록이가 네. 걔가 애 새끼를 낳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아, 아 그, 잠시만 이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저는 그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박지현. 아, 형 그 사람이다. 우리가 그래, 쫓고 그래. 있었던 사람. 야, 맞네. 우리가 아는 그분 맞죠? 그 저기 정자왕. 아들 아빠 맞잖아요. 애가 몇이죠? 아, 예, 여섯입니다. 아, 여섯이야. 아, 그래. 우리가 쫓고 있던 사람이야. 그래. 아, 아들이고. 야, 너, 야, 많이 컸네. 야, 야 이거 야 오늘 앞에 싸가지고 뒷골이를 양쪽에 들어가지고. 임마. 야, 아,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 예, 아니에요. 아, 또 성함이 예.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아, 최현준? 네네. 최현준 누구야?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세 글자 다 들어본 적도 없는데. 누구야? 야, 왜 그래? 아 이렇게 막대 할 분이 아니에요. 부유했으 몰라. 아 뭐 하시는 분들인데요? 야, 그 당연히. 난 전혀 이분들 노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혹시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아니, 아 그럼 잘하시는지. 아 그럼 한번 들어나 보자. 그래, 실력을 좀 보자.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침부터 다 같이. 정말 길이다 자꾸만 보고 싶어서 내 네 생각만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정말 길이다 일어나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노래 꺼요. 왜, 왜, 왜. 황태야 얘네들 노래 어떠니? 별론데. 너희들은 도파라 화음을 절대 쓰지 않고 있어. 진짜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왜? 사사방은 큰일이야. 쪼가 상당히 심하시네. 잘못된 구세 그리고 이게 잘못된 가오 또 색깔이어가지고 저희만의 네. 저희만 무슨 색깔인데요? 예, 뭐 VOS 색깔이라고 있어요. 에? 준비가 고작 VOS 색깔이야? 형편없네. 이 양반들 안 돼. 아니 둘이 무슨 뭐 화음하면데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명함도 못 내밀어요. 좋았는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 갖추다는 거야. 네가 제일 문제야. 역적 같은 놈. 역적이야. 아까 옆에서 펀치 넣고. 아니 그게 아니라 화음은 기본적으로 눈이 맞추고 친해야지 나온다고. 맞아. 당신은 얼마나 됐어요? 올해 이제 19년 차. 19년 차인데. 아, 그럼요. 아, 놀래잖아. 처음 들어본 사람 마냐. 이거밖에 안 돼. 19년 차인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거 말이 안 돼.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집어서 그냥 화음 맞춰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에이, 말 같지도 않소. 에이라고요? 이 정도 화음은 안 친해도 다 놀 수 있어. 안 친해도. 처음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로. 아, 여기 혹시 두 분, 남자분 둘이서 오신 거예요? 오케이, 혹시 그 노래 잘 하셨어요? 일단 일어나십시오. 두 분. 네, 일단 두 분. 자, 조명하고. 의심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짰다 이런 요즘 많더라고. 관객하지 말고. 관객 말고. 다른 거. 우리 가드분 하자. 선생님 가드분. 예. 오세요 선생님. 우리 CJ를 잘 지켜주는 가드분이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여기 서시고 마이크 좀 주세요 저희. 화음이 뭔지 이 사람들 처음 보는 거야. 네네. 혹시 이분들 노래 아는 거 있어요? VOS 노래. 보고 싶은 날에. 아, 보고 싶은 날에? 보고 싶은 날에. 어, 오케이. 아, 가드님은 모르는 눈이신데? 잘 따라가시고 그냥 네. 알아서 화음 따라가봐요. 네. 뭐가 화음인지 보시라고요. 아, 예. 정정함 씨 잘 보라고요. 아, 오케이.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눈물 나는 날에 가슴 뛰는 날에 그리운 날에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 그렇지!
대기실에서 연습하는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대기실에서요?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냐. 고집이 참 세네. 이게 기본적인 화음이라고요. 우리랑 해도 황태야 너랑 해도 이제 우리랑도 맞출 수 있지 않니? 즉석에서 돼요. 우리 아무거나 주면. 해보겠습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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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모 양모 오빠 양모야 양모 양모 오빠 양모야 후니쿨리 후니쿨라 후니쿨리 후니쿨라 오빠 양모야 후니쿨리 후니쿨라 봤어요! 이게 관객이고 가드예요! 처음 봤다고요? 처음 봤어요! 양마 양마를 한다고 근데? 양마를 이건 다 하는 거야. 화음 다 넣을 줄 알아. 부유에서 하면 또 명곡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떡상 시켜줘야지. 오케이 제가 코러스 넣어드릴게요. 어떤 곡이죠? 저희들 그 데뷔할 때 노래이기도 하고 네. 히트곡인 눈을 보고 말이에요. 한번 코러스 부탁드릴게요. 눈을 보고 네, 네. 너 들어봤니? 몰라 나 땅 보고 다녀요. 그게 뭐 오케이 눈을 보든지 코를 보든지 우리 코러스 맛을 보여드리자. 그래 가자. 내성 쪽에서 잘 몰라. 이번에 안 꿈꾸 할게요 저희가. 알겠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음악 주세요. 오늘 사이코러스의 노래는 안 하고 애만 만드는 다둥이 그룹 V.O.S가 찾아왔다. V.O.S 잘 들어라. 오늘 우리가 코러스로 분유값 1, 2만원 더 벌게 해줄 테니 돈 들어오면 조유로 바꿔라. 오늘 하루는 바쁠 것 같아요. 밥 먹고 똥 싸고 똥 싸고 밥 먹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제 지내는 연습을 해야죠. 방 문 잠그고 삼각 수영을 입고 코카이 댄스를 추지. 내일이면 괜찮아질 것도 같은데 자기야 나 할 말 있는데 언제쯤 만나서 얘기할까요. 우리 일곱째 만들까? 짝!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보고 싶은데 내 팬티는 왜 이렇게 센 노란냐. 까까 돈까스 만두 만두 구만두 두려워요게 누군에게 말해 요구르트 하지마 내가 싫어졌단 말해 요구르트 주세요 왜 자꾸만 나를 못 봐 요구르트 없으면 야구르트 주세요 말이죠. I'm so sorry but I love you 잘못이마 운동 빌려줄 수 있니? 그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카드라도 그렇게 말안 해도 아니면 지역 앞에서 괜찮아 오케이 바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완전체로 못 모셔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꽃피는 봄이 보면 모두가 보고 싶고 자꾸 찾게 되는 환상의 존재죠. 브이넥 티셔츠가 잘 어울리는 S조라미 장난이었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듣는 순간 모두를 하나로 만들고 기분 좋게 하는 분들이죠. V.I.C.T.O.R.Y. 빅토리 빅토리 S.G. 전자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장난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4인 3세 환상의 한으로 많은 명곡을 남기 좋게 가뜨리죠. 남녀노소 모두가 애정하는 V.O.S.가 전화 S.G. 우리 C.G.의 대단